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파워텐.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해드리는 증시파워텐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만 해도 코스피가 상승을 하고 코스닥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또 역전이 됐네요. 코스닥이 상승세를 조금 더 높이고 있고 코스피는 보합권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뚜렷한 방향성은 나타내고는 있지 않은데 분기 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기관이 코스피에서는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 초반만 하더라도 오늘 마이크론의 실적이 새벽에 발표가 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시장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실제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시 2차 전지로 수급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코스닥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최근에 하루 이틀 정도 쉬다가 다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결국에는 다시 정답은 2차 전지인가? 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고르시겠습니까? 반도체냐, 2차 전지냐, 아니면 아직 못 가고 숨어있는 종목들이냐, 저희가 좋은 종목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파워텐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피드 종목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을 많이 소개해드릴 겁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적인 내용만 투자 포인트 짚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궁금증 해결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전문가 오늘 함께 종목 소개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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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두 분이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죠? 자, 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시청자분들도 궁금해 하실 테니까 바로 종목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반종민 소장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과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기가레인, 나인테크, 제주항공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요. 이태건 전문가의 픽은 KCS, 롯데관광개발, AP위성, GST, 고영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먼저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 10개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이 종목 매수가 목표가 궁금하다. 아니면 이 종목의 앞으로의 전망, 매수 타이밍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이런 궁금증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두 분이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투자 노하우를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준비했는데 자, 여기 보이시는 QR코드를 지금 바로 스마트폰에 딱 인식하시면 링크가 공개가 될 거고요. 자,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세 글자, 이태건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바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정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스타트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하나 마이크론. 네, 이 하나 마이크론은 그 반도체 산업의 후공정 분야인 그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제품을 주력 생산하는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사실 그 하나 마이크론의 그 주 거래처로서는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주 거래처로서 남아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기업이 그 이번 주 정도에 그 감사 보고서를 좀 제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위기를 좀 탈피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2022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한 33% 이상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역시 같이 다 증가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하나 마이크론의 시점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30일이죠. 이번 주 30일인데 K-치스법 국회 지금 본회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잘 통과가 된다 한다면은 중소형 기업들 역시 세액공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러한 그 이슈를 통해서 테마적으로도 굉장히 좀 모멘텀을 크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사실 오늘 이슈가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와 하나마이크론이 1천억 규모의 그 설비 임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접근하기에는 좀 다소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눌림목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 갭 띄워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5,000원에서 15,500원 사이대 내려왔을 때 그때 좀 진입을 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칩스펍의 이런 기대감도 있고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소부장 종목들이 조금 좋은 시세를 보이는데 흐름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눌렸을 때 전략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이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 KCS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제 최근에도 이 양자암호 관련해서 정부에서 투자 육성하겠다라고 조금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KCS 같은 경우 양자암호 통신 서비스 그리고 뭐 디바이스 암호화 사업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해킹이라든지 이 개인 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암호화 이제 시스템들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기업들의 주가 부양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KCS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기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SK텔레콤과 협업을 해서 이런 서비스를 이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 보안칩인 양자 암호 원칩을 출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이제 암호화 그리고 이제 안정성이 대두가 되다 보니 이제 정부 기관에서도 국정원에서도 이제 2등급 암호 모듈 검증 인증을 획득한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세대 보안 칩이 이제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 인증도 받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암호화에 대해서 필요성이 느껴지다 보니까 네.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진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성능 암호 통신 기능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지금은 뭐 이제 좀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최근 들어서 주가 급등을 한 이런 부분에 대해 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KCS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그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예,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는 뭐 항공기 부품 제조 판매 그 또한 항공기 설계와 관련된 제조업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주 발사체 관련된 파트 생산 등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과 관련된 또한 우주 항공과 관련된 정책 모멘텀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영업 이익이 80억 그러니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그 매출액 역시 39%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러한 실적적인 부분들이 좋았던 이유는 8분기 연속 그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했는데 이게 보니까 여객기 화물기 제조 그러니까 MRO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받았다라는 좀 영향을 받았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적으로는 좀 이제 앞으로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우주 항공과 관련된 그 모멘텀이 계속 지금 네.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업적인 부분들이 크게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포인트는 좀 두 가지 정도가 있긴 한데 첫 번째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 이게 지금 나로 및 그 우주 항공청에 대한 창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스페이스X와 관련된
관련된 이슈가 밀접한 연관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부분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적인 부분들과 스페이스X와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주가 상승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3월부터 외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이번에 이태근 전문가님. 네,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롯데관광개발. 사실 이 카지노 업계, 그리고 뭐 면세점, 호텔, 이런 숙박 업계들이 작년에, 이제 최근에 2,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조금 겪었고, 그렇죠. 이 작년부터 이제 이 마스크 해제라든지 이 방역 지침들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도 조금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왔는데, 아직 이 단기 기간에 대한 이런 이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 4분기 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4분기에 운영했던 뭐 이제 홍콩, 일본 뭐 이런 전세기 비용들이 1분기에 이제 반영이 조금 될 거라고 조금 보여지기 때문에 1분기도 실적이 막 엄청나게 좋다라고 조금 볼 수는 없지만 좀 바닥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자리지 않나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3월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이용 관광객들이 조금 제한 적이긴 하나 이제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 카지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호텔 숙박에 대한 부분들도 사업성이 조금씩 조금 나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3월부터 중국하고 제주하고 직항 노선들이 순차적으로 재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이제 VIP들이 아무래도 1인당 소비 금액들이 좀 큰 이제 자금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한국에 조금 여행이 오면서 뭐 카지노라든지 호텔 이런 소비를 조금 많이 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올라올 거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 연속 오버를 하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세 번째 종목은 기가레인이고요. 기가레인. 네, 이 기가레인이 그 RF 통신 부품 및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사실상 RF가 뭐냐 하면은 그 네. 모바일용 고주파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게 결국은 5G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RF 쪽에 그 커넥티비티 그 부품을 국내 최초로 좀 개발을 했고 국내 유일한 공급사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및 그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는 그 RF 부품을 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면은 RF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뭐 5G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최근에 한국과 일본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전파국장 회의를 좀 재개를 했던 이슈가 있었는데 이때 또 6G와 관련된 주파수 협력에 대한 이슈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좀 5G부터 좀 잘 되고 난 다음에 좀 6G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그래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이뤘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동사는 통신과 관련된 모멘텀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보다도 지난 1월에 그 삼성전자가 그 일본의 그 어떤 이렇게 KDDI와 맞춤형 5G 그 검증 성공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 따른 과거 북미 지역의 기가레인이 5G 장비 공급사로 좀 부각이 됐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협력적인 부분들이 된다 한다면 이 기가레인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기가레인까지 함께 종목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이태근 전문가님. 네, AP위성입니다. AP위성. AP위성이 어제 상승 흐름들을 조금 보이다 오늘은 좀 매물이 좀 나오면서 네. 하락 중인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저점 매수세로 조금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AP위성은 아시다시피 위성 시스템이나 위성 통신 서비스를 단말기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뭐 어제도 아시다시피 이제 스페이스X의 이 서비스 가격들이 좀 공개가 좀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AP위성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좀 들어가면서 어제 조금 급등이 나온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공위성에 관련된 이런 국산화 노력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위성에 AP위성의 컴퓨터들이 좀 탑재를 단말기들이 좀 탑재가 되고 있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관측용 위성에도 데이터 처리 장치가 탑재가 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저점부터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06년부터 투라야 향 단말기 독점 공급과 신규 제품
제품 라인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과기부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국방부에서도 1조 4천억 투입하겠다. 그 정부도 우주 개발 사업에 대해서 위성 시스템 수주가 늘어날 거라고 조금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정부의 지원책들도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APEC 위성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딱 시간 맞춰서 이태근 전문의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반종민 소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네 번째 종목은 바로 나인테크입니다. 나인테크. 네, 이 나인테크는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 생산 업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사실 뭐 실적적인 부분들을 눈여겨보자면은 22년 그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2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매출 40% 이상 증가를 했고요. 또한 순이익 역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굉장히 좀 많이 크게 어떻게 보면 재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 지금 이슈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수주 물량 증가로 인해서 공장 확보 목적으로 237억 원 규모의 그 유형 자산을 좀 양수했거든요. 이게 지금 토지 및 건물 정도의 양수를 했는데 어제 이제 이슈를 보니까 그 세종시의 소재에 그 공장 매입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수주에 대한 증가를 통해서 캐파를 굉장히 좀 늘려갈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올해 재무적인 실적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 한다면 작년 6월부터는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올해 1월부터 추세가 계속 좀 우상향으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위 구간의 상단 부근에 지금 저항 구간이 좀 두텁게 형성이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00원 이상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가능성은 높은데 위에서는 차익 실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로 해보시는 게 낫겠고요. 일시적으로 여기에서 눌림목을 준다 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캐파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경우에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나인테크까지 확인해봤고요. 이번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이태근 전문의? 네, GST라는 종목 GST. 좀 말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이 반도체 장비 관련주 중에서 시총이 뭐 이렇게 크진 않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탄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크러버 칠러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업체들이 조금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미 GST 같은 경우는 14개 계열사를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최근 들어서 이제 수요가 조금 많이 둔화되고 그리고 이 메모리 시장의 이제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나왔잖아요. 뭐 그렇지만 이 삼성전자 매출은 오히려 좀 증가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꾸준히 최근 들어서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나왔지만 네. 시장에서는 오히려 아 드디어 반도체가 저점 바닥을 찍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만큼 이제 GST가 마이크론 내 점유율 시장 점유율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나 유럽 쪽에도 지난해 수준의 매출을 유지할 거라고 조금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제 업황만 좀 살아난다고 하면 금세 실적 부분들도 양호하게 하반기부터는 긍정적으로 좀 나올 거라고 조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쪽에 초도 물량을 납품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비메모리 업체들도 매출처가 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밸류에이션이 땡!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반 소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네요, 벌써. 네, 제주항공이고요. 제주항공. 네, 이 애경그룹 계열사의 그 LCC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일 그 일본 시즈오카 마스야마 그 재운항 3년 만에 좀 재개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첫날 탑승률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한 90%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일본으로 지금 여행도 많이 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제주항공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 지금 뭐 리오프닝에 대한 이슈가 나오냐 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뭐 중국과 관련된 단체 입국만 그게 좀 많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항공사 위주로 먼저 그 수급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역시나 좀 어느 정도 일본 그 중국도 역시 일본으로 좀 관광을 많이 가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지금 제주도에는 생각보다 그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최근에 이제 정부가 중국인들 관광을 대상으로 해서 무비자 환승 입국에 대한 확대를 좀 어느 정도 그 방안을
논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추가적으로 전자여행 허가제 절차 면제 등에 대한 비자 제도 개선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만간 이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슈가 확실하게 결정이 난다 한다면은 중국과 관련된 그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주항공까지 다섯 번째 종목 확인해봤고,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의 다섯 번째 종목. 네, 다섯 번째 종목 고영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영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뭐 굉장히 좀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반도체 장비 그리고 의료용 로봇에 포커스를 조금 맞춰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고영의 이제 3D 이제 납 도포 검사 장비 그리고 3D 부품 실장 검사 장비가 전 세계 뭐 1등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이미 인정받았고 전 세계 3,200여 개의 고객사와 이 납품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뭐 시총도 1조가 넘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나 지멘스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큐렉스라든지 미래컴퍼니라든지 의료용 로봇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주가 들이 좀 굉장히 조금 뛰어난 모습들을 조금 보여지거든요. 다만 이 고영의 아쉬운 점은 이제 이 의료용 로봇의 비중보다 아직까지는 반도체 쪽에 이제 포지션이 좀 더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뇌 수술용 로봇 카이메로가 이제 대학병원에 이제 이 뇌신경 쪽 이 파킨슨병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실적들을 그리고 수술 건수들을 계속 쌓아 나간다고 하면 시장에서도 인정 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조금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또 미 FDA 승인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잘 된다고 하면 고영도 의료용 로봇 시장에 다시 한번 한 걸음 좀 달아가는 이런 부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고영까지 이렇게 저희가 10가지 첫 번째 스피드 종목 10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앞서서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드리겠고요. 오늘 시장 상승 탄력 좀 어디까지 나오는지 시장 상황까지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박유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다만 마이크론이 실적을 공개를 하면서 양호한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장 국내 반도체 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전반적인 지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와 코스닥은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4%가량 오르면서 2,435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5% 조금 넘게 오른 838포인트 선 지나고 있는 모습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오전장 업앤다운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관련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이 실적을 내놓으면서 추가 생산 감축을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2023년 설비 투자 가이던스를 기존 75억 달러에서 70억 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2년도보다 40% 이상 감소한 수준인데요. 이렇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이 가속화되고 또 가격 반등도 유도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역시도 감산에 동참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힘을 실어주는 모습인데요. 더불어서 K칩스법이 또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포함한 6개 분야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비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현행
은행 8%에서 15%로 그리고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마이크로빨 업황 개선 기대감에 더해서 국내에서는 더 많은 세제 혜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요. 반도체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종목별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14.3%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별 호재도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1,000억 원 규모의 설비 임대를 논의 중이라는 소식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요. 관련한 내용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 관련주인데요. 디스플레이 업계가 OLE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OLED 소부장 섹터 그러면서 오늘장에서 부각이 되는 모습인데요. 먼저 LG 디스플레이는 OLED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LG전자로부터 1조 원을 차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차입 기간은 이번 달 30일부터 2026년 3월 30일까지 총 3년이고요. 이를 통해서 탄탄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프리미엄 TV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전망이고요. 뿐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도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선정이 유력한 아산 OLED 공장에 5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 OLED 수요는 증가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전 세계 태블릿 OLED 패널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530만 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도 내년 말부터는 8세대급 IT용 OLED 라인을 가동할 예정이고요. LG 디스플레이도 내년 상반기부터 태블릿용 OLED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에 OLED 관련주 역시도 오늘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개별 종목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OLED 관련주 중에서는 야스가 24.7%로 가장 큰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눅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증권가에서도 여러 개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OLED 수혜주로 이눅스 첨단 소재를 언급을 하면서 5만 4천 원으로 15%가량 목표 주가 상향했고요. 또 NH투자증권도 5만 5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어서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분당 4억으로 본사를 이전한다는 소식 나왔는데요. 사업부 간 시너지가 창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요. 관련한 내용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기아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가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EV9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EV9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기반으로 한 기아의 두 번째 모델인데요. 1회 충전으로 500km 이상 주행 가능한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가 됐고요. 또 자율주행 레벨 3단계 기술을 포함해서 첨단 혁신 기술이 여러 개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 측은 고속도로 자율주행과 또 기아 커넥트 스토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우수한 상품성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전기차에 최적화된 이 차체 설계와 또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까지 확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모델은 오늘 기아의 글로벌 브랜드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가 됐고요. 기아의 야심작으로 불리는 모델인 만큼 시장 반응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주가 흐름 확인을 해보시죠. 기아는 현재 2% 조금 넘게 오르면서 7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상승 탄력은 개장 직후보다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는 것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박유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피드 종목 10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고 저희가 10가지 또 준비했습니다. 10가지 종목들을 빠르게 릴레이로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해결책도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떤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나머지 10가지 종목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은 사마 네트워크스와 세트레가이, SFA 반도체, 삼성중공업, M게임 이렇게 다섯 가지 주셨고요. 이태건 전문가의 픽은 팅크웨어, 야스, 제테마, STX중공업, 예스티 이렇게 10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10가지 또 추가로 알려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으로 질문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투자 노하우 공유하고 싶다, 투자 방법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보이는 QR코드 지금 스마트폰으로 바로 인식하시면 이동하실 수 있으시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를 주셔도 됩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정보 공유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님도 좋은 정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또 해보겠습니다. 반 소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이어갈까요? 네, 여섯 번째 종목은 바로 사마 네트웍스고요. 사마 네트웍스. 네, 이 사마 네트웍스는 그 드라마 제작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2022년 그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07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59% 이상 증가를 했고 매출액 역시 149% 증가, 그리고 순이익 116%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이러한 뭐 재무적인 기대감보다는 그 올해 그 컨텐츠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동사가 스튜디오 S와 그 드라마 낭만닷터 김사부 그 3에 네. 대한 제작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 내용은 이전에는 그 공급 계약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제작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만 나왔지만 이제 본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계약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7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상반기나 이제 상반기 한 6월 정도 때 이제 이게 그 방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사실상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일부 그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직접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콘텐츠 관련된 이슈가 좀 남아 있거든요. 네. 그 중에 그 정부가 그 K-콘텐츠 관련된 논의가 24일 그 이뤄진 것으로 좀 나왔는데 이렇다 보면은 이렇게 되다 보면은 콘텐츠와 관련된 정책적인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논의만 이뤄진 시점이긴 하지만 해도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콘텐츠는 기대해봐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마 네트웍스 콘텐츠 관련 종목 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 이태근 전문가님. 네, 틴크웨어입니다. 틴크웨어. 뭐 다들 틴크웨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차량용 블랙박스를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쵸. 뭐 아시다시피 아이나비라는 브랜드를 보유한 이제 기업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이제 차량용 이 블랙박스는 시장 점유율 1위에 해당이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틴크웨어를 또 이제 종속회사를 보유라고 하고 있는 유비벨록스가 39% 39.15% 네. 지분을 조금 보유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이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차량용 블랙박스를 통해서 축적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 자율주행 사업에도 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이런 기대, 앞으로에 대한 사업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심히 좀 챙겨봐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로봇 사업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직접적이라기보다 네. 간접적으로 로봇락이라는 이런 브랜드를 국내 시장에 총판을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로봇락이 중국에서 1,000억 원 이상 매출을 조금 발생이 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로봇 유통이라든지 이런 전기차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미 아이나비 고객사들이 전국에 조금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 로봇 그리고 뭐 자율주행에 대한 이런 기대 그리고 제품 판매에 해당되는 이런 기본의 이제 이 지점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수월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틴크웨어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제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 갈까요? 네, 그 이태건 전문가님과 점점 비슷한 지금 그 테마를 많이 가져오고 그래서 네. 섹터를 많이 가져왔는데 통하시나요, 두 분? 오늘은 좀 많이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곱 번째로 가져온 게 세트레가이거든요. 세트레가이. 네, 이 세트레가이는 그 위성 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국내 유일하게 위성 시스템 개발하여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주 항공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또한 그 AP 위성과도 좀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최대 주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지금 5월에 그 누리호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이 세트레 가이도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국방 위성 프로젝트에 따른 그 잇단 수주가 좀 잇따라 수주가 있었고 이 기업이 국내 우주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하고 2024년에 대해서 자체 위성 발사에 따른 서비스 매출 확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매출적으로도 이 세트레 가이를 좀 앞으로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자 한다면 2월에 이제 대폭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은 다시 어느 정도의 추세가 전향이 되면서 지금 두터 매물대에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만 좀 잘 소화하고 안착만 된다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그러니까 47,000원까지는 그 47,000원에서 8,00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외인의 수급 형태가 좀 어느 정도 계속 들어와주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네. 어느 정도의 그 좀 단기 조정을 거치고 지금 앞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수점으로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트레 가이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또 뭘까요, 전문가님? 야스입니다. 야스. 뭐 야스 같은 경우 어제도 상한가 들어갔고 오늘도 OLED 업종에서 좋습니다. 굉장히 큰 네. 흐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뭐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OLED 디스플레이 증착 장비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미 LG전자에서 LG 디스플레이가 1조 원가량 차입을 좀 진행을 하면서 OLED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운영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OLED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하면서 이제 이런 호재성 거리들이 계속 좀 나오다 보니까 OLED 관련주들이 꾸준히 오늘도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뭐 LG 전자, 그리고 뭐 하나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주요 고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LG가 지금 대면적에 특화가 조금 되어 있죠. 아무래도 TV 쪽에 이제 우선순위를 좀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 8세대 대형 OLED TV 쪽에 이 야스의 장비들이 좀 사용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대면적 OLED 양산 설비를 제작이 가능한 그런 기업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이 대형 OLED뿐만이 아니라 뭐 태블릿이나 노트북, 모니터, 그럼 휴대폰 이런 중소형 OLED까지도 사업성이 좀 커지면서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실 말씀이 많네요. 대표님. 자, 다음 반 소장님 다음 종목 볼까요? 네, 여덟 번째 종목으로는 SF 반도체입니다. SFA 반도체. 결국 지금 하나 마이크론 그 앞전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 마이크론과 지금 비슷한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네. 사실 이 기업 역시 그 반도체 후공정 전문 업체로서 조립 그리고 또 테스트 제품을 좀 줄여가고 있는 업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 뭐 비슷합니다. 그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의 반도체 업체들에게 그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계속 좀 부각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금일 역시 그 하나 마이크론의 그 이슈 때문에 올라가기는 하지만은 전혀 지금 이 이슈와는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좀 어느 정도 일부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 기업이 3월 중순부터 기관의 순매스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에는 그 외인과 기관의 순매스가 동시 유입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세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 동력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 한다면 올해 1월에 조정을 좀 크게 올해 1월까지 조정폭을 좀 봤다가 어느 정도 맞고 추세가 전향 됐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 이후에 그 세액공제나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지금 주가 상승을 끌어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두터운 매물대 한 4,500원대에서 5,100원대의 그 구간을 지나서 지금 아래 지지구간으로 남아있거든요. 결국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조정을 받았을 때 5,000원대 이하까지 좀 내려왔을 때 그때는 좀 매수적으로 접근해보시라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SFA 반도체까지 왔고요. 다음 이태근 전문의. 네. 제테마입니다. 제테마. 뭐 제테마 같은 경우에는 미용 필러, 리프팅 실, 그리고 피부과용 의료 기기를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어제 조금 이슈가 나왔어요. 이 감염병 예방법이 이제 정부에서 좀 논의가 되고 있고 네. 만약에 이 부분들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 최대 수혜가 제테마와 메디톡스가 될 예정입니다. 뭐 국내에 이제 이 보톡스 시술을 한다든지 이런 균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사업성이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조금 보여지기 때문에 재테마가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미 국내외 57개국에 필러들을 좀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테마의 톡신, 국내 품목 허가가 임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 포인트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고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6월 달에 임상 보고서가 나오면 9월 달에 품목 허가를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 하반기부터는 모멘텀이 다시 한번 좀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지고 메디톡스와 더불어 균주출처가 가장 확실한 업체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신뢰도가 조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20년에 브라질 미용 유통업체하고 7천억 규모의 톡신 독점 공급 계약을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실적에도 사실 좀 안정적인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자 코로나 이후부터는 다음에 설명을 좀 해주시고. 자, 다음 반 소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아홉 번째 종목은 삼성중공업이고요. 삼성중공업. 네, 이게 이 기업이 결국은 그 선박 및 해양 플랜트 건조, 그리고 또한 건축 및 토목공사 등을 수행하는 토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결국 좀 중공업 사업 전반적인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올해 그 15억 달러짜리 그 부유시 액화천연 가스 생산 설비를 말레이시아로부터 그 계약하는 등의 연간 수주 목표가 한 95억 달러인데 21%인 20억 달러를 먼저 수주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주 목표가 굉장히 좀 빠르게 채워지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은 올해 좀 흑자 전환 기대감에 대한 리포트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은 워낙 이제 그 수주를 통해서 오고 그게 좀 장기적인 수주이기 때문에 바로 반영되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뭐 흑자 전환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뭐 추세 매매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 삼성중공업을 좀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좀 접근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져왔고요. 2021년 1조 넘는 유상증자를 그 발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 완판을 했는데 그때 당시 때 유상증자 가격이 5,130원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의 그 가격은 5,000 지금 7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5,130원 아래로 내려왔을 경우에 매수, 그리고 5,600원 이상 올라갔을 때는 매도 전략을 취하면서 가져가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가격 전략도 숨가쁘게 시간 맞춰서 설명해 주셨고요. 이번에 이태근 장관님. 네, STX 중공업입니다. STX 중공업, 또 사실... 중공업 겹쳤네요. 네. 네, 중소형 선박 엔진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 이제 엔진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뭐 HSD 엔진이라든지 그리고 현대중공업 안에 엔진 사업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이제 국내에 엔진 사업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매물이 좀 나와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조선해양이 STX 인수 본입 차례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제 한국 조선해양에 이제 편입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기대감이 먼저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BDI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뭐 해운이라든지 조선주들이 먼저 상승을 한 이런 흐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도 주가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미 글로벌 선박 엔진의 시장 점유율이 3위 정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 조선 해양이 인수까지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시너지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조금 보여지고 그리고 이미 이제 라인업들을 기존에 이제 이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는 좀 중대형이라고 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중소형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라인업들도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한다면 이제 사업의 성과들도 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STX 중공업 이제 저점에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차트 흐름들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S 중공업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한 종목씩 남겨두고 계시죠, 반 소장님? 네, 마지막 종목은 M게임이고요. M게임. 네, 이 M게임은 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적인 흐름들을 보자면은 2022년 연결 영업이익이 301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64% 증가를 했고요. 매출액 역시 전년 대비 32% 증가를 했고, 순이익은 뭐 크게 증가를 하지 않았지만은 한 5%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창사 이래로 역대급 실적을 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좀 안정성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지난해 실적은 그 중국 다중 사용자, 그러니까 열혈 강호 온라인과 그 북미 유럽에 대해서 그 나이트 온라인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흥행 덕분에 많이 좋아졌던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아마도 올해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이외에 지금 최근에 그 주주총회에 관련된 의견에서 그 유기장 운영업에 대한 목적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의 가상화폐 사업은 좀 철수를 하고 이제는 그 관련된 그 메타버스나 VR 쪽의 사업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좀 어느 정도 사업 목적을 추가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게임뿐만이 아니라 메타버스로서도 이제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엠플레이 파크라고 있는데 그 테마파크 쪽으로 좀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신작은 IP 두 건 그리고 퍼블리시 한 건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2월 말부터 웨인의 스매스가 굉장히 특징적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M게임까지 마지막 종목 반 소장님이 소개해 주셨고 이번에 이태관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예스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스티 같은 경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일전에도 이제 HPSP에 대한 네. 내용들을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쵸. 이제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독점적으로 뭐 한국의 ASML이다라는 이런 기업이라고 별칭까지 있는 기업이었는데 이 ST가 지금 이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지금 이미 이제 고객사 공급하기 전에 사전 단계인 이제 알파 테스트를 마친 상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지금 베타 테스트를 좀 진행 하고 있는데 이제 빠르면 연내나 조금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제 상용화가 좀 가능할 거라고 조금 보여지는 부분인 거고 이게 가능하게 된다면 SK 하이닉스에 공급을 진행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올해 연내든 혹은 내년 연초든 개발이 상용화 된다고 하면 이 HPSP의 이 독점이 조금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점적인 이런 지위권 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주로 이런 이 파운드리 공정에 주로 사용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메모리 업종에도 계속 활용이 좀 되고 있어서 시장 캐파가 점점 커짐으로써 ST의 향후 이제 주가에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네.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총 20가지 종목을 저희가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픽 종목을 들어보고 가격 전략까지 체크해봐야 되겠는데 자 일단은 반 소장님께 탑픽 종목도 소개를 부탁드리고 질문이 유튜브에 들어왔어요. 최은혜 님이 SFA 반도체 목표가도 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탑픽이랑 목표가도 이 SFA도 한번 봐주세요. 간단하게. 네, 그 일단 먼저 탑픽 말씀드리고요. 네. 탑픽은 그 M게임이고 그리고 이제 그 매수가는 현재로 접근하셔도 되고요. 그 목표가로는 1,500원까지 바라보시고 손절가는 7,900원 이하인데 지금 그 SFA 반도체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봤을 땐 일부 단기 눌림목은 나올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더 보유를 하고 가져가시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봤을 때는 일단 그 이전 고점이었던 7,000원 부근까지는 좀 접근을 그 7,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일단 6,200원 지정하시고 그다음에 7,000원까지 바라보자. 단기적으로 좀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최현애님 목표가 잘 6,200원, 7,000원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은 이태건 전문가님의 탑픽 어떤 네. 거죠? 죄송합니다. 예, 예, 예.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예스티를 탑백으로 예스티. 탑픽으로 좀 제시를 네.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500원 제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골라주신 탑픽 M게임과 예스티까지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투자 전략, 가격 전략도 여러분들 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또 더욱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